네, 아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나경원 대표님께서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아까 제가 다 했고,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검찰청법 제8조 위반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총장만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는데, 본인과 본인 가족의 직접적인 사건이고, 단순히 수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중간에 압수수색 팀장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것, 이 자체는 검찰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고,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과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신의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전화를 해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왔다. 그 알고도 그 압수수색을 지휘하는 전체 팀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고,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범죄 사실이 80개, 90개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그런 죄로 우리 전직 대법원장이 지금 교도소에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또 명백한 직권남용죄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형사처벌 대상이고 헌법 65조 제가도 아까 인용을 했습니다. 각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수 있다. 이거 명백하게 검찰청법 8조와 형법 123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검사들은 제가 아까 경악을 할 것이라 그랬는데 사실입니다. 압수수색을 자신의 집에 하고 자신은 일체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보고받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누누이 약속했다고 아까 실천해왔다고 방금 전에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는 이렇게 엄청난 자기 모순적인 이중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대상 피의자로 돼 있는 것도 사상 초유이지만 이렇게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는 것도 정말 검사들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전화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를 잇는 이런 비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당의 법률지원단에서 수사 의뢰나 고발을 했으면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것보다는 먼저 정치적으로 뭐 강력하게 우리 인사권자 아니면 국민을 향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장 물러나야 함을 우리가 하나 된 힘으로 국민께 호소하고 국민들과 검사들은 100% 200% 공감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